많이 많이 없어졌는데요? 네, 그게 진짜 대박인데? 네, 아, 이제 봤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평소에 엄청 고민이었던 팔자랑 광대 지방 흡입을 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, 에렌님. 안녕하세요. 저는 장혜리고 29살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. 운동하러 오십시오.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팔자랑 광대 지방 흡입을 하려고.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. 별명도 막 만두 찐빵 막 진짜 그 윤곽 주사도 해보고 그냥 턱 보톡스 그리고 여기 팔자 필러 맞았는데 이거는 진짜 금방 빠지고 윤곽이랑 이런 거는 효과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여기 팔자랑 광대랑 많이 빼주십시오. 제 부탁드립니다. 블리즈 병원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주사 오고 주사 왔어요? 주사 공포증 있어요? 네. 밤에도 못 찾아보는 거 지금 뭐가 가장 먹고 싶어요? 정말 완전한 이제 민낯이겠네요. 네. 씻지 마세요. 근데 머리는 못 감죠 오늘. 네. 내가 오늘 머리 안 감고 오셨어요? 내가 오늘 안 감아가지고. 내 이럴 때 큰일 나네. 이러할 거예요? 아, 더 있어요. 주사가 아팠어요. 두 번 찔렀어요. 두 번이 꼬여있어 그래서. 이거 빼고는 맞춰줘서 주사가 주고. 네, 그래요. Tomorrow. 잠은 잘 주무셨어요? 낮게 잘 자려고 그래가지고 되게 싸웠고 세 번 깬 거 같아요. 네, 밥은 드시고 오셨어요? 먹을 건 다 잘 챙겨왔어요. 집에 가고 우리 시간 정도는 엄청 막 땡겨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 없어요. 이런 게 공기야 진짜. 불려가지고 돼야 돼. 너무 심하겠다. 아, 좀. 이거 어떻게 그걸로 물 불려서 불리는 거야?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? 반대만 뜯었는데도 팔자 주머니 저 핑이 보인다. 많이 많이 없어졌는데요? 네, 그게 진짜 대박인데. 이제 봤어요. 우와, 팔자주름 아예 없어. 여기 진짜 작아 보인다. 엄청 많이 빠졌어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로 이제 수술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요. 멍이랑 붓기가 많이 빠졌죠. 여기 확실히 옆 라인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만족을 합니다.